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부터 저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과연 어떤 편지인지 함께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방문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함으로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 에베소란 도시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문제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낱낱이 설명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와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것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 산업과 상업의 요충지도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와 권력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죠. 이에 편승해서 여러 종교들도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 안에는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단지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종교 행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신전들에서는요, 수많은 신전의 창기들을 고용해서 종교 행위라는 이름으로 아주 음란한 일들이, 성적인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고린도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유흥과 여러 가지 죄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만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안에 있는 문화적인 영향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1세기경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쓰여진 이 편지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는 문제, 또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는 문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질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단지 1세기의 고린도에게 고린도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죄의 문제, 다툼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씨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서문과도 같습니다. 이 편지의 서문에는요, 보통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그리고 기원과 감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어떻게 썼을까요? 그런데요,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렇게 문제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가면요, 주께서 너희를,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신실하시죠? 그들을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는 일에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교제하게 한다고 할 때 교제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 되게 하다, 연합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신실하시냐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문제가 많은 것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들이 중첩적으로 쌓여 있어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게 되면 그 모든 문제 다 이기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요, 바꿔서 말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게 되어지면 그 어떤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도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잘못들, 문제들이 몇 가지나 수정되어지고 그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냐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요, 이 구절 이후에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하나하나 책망하고 권면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물론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물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교제하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하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일어설 수 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 결론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한 우리들의 붙잡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9절까지 편지의 서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가기 시작합니다.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6장의 마지막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써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기 전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눔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지지하고 또 바울과 관계가 있고 바울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나는 바울 편이야 라고 말한 거죠. 이대 목사님으로 오셨던 뛰어난 설교가였던 아볼로를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아볼로와 더 많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라야 돼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당시에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아마도 유대인으로 추산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인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역시 게바 편이지 베드로 편이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마땅히 사용할 이름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말하면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단지 네 개의 그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이들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나옵니다. 갑자기 14절부터 해서 17절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분열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야.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그건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야. 뭐 고린도전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이란 단어를 계속 쓰지 않고요. 복음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꿔가면서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너희들이 분쟁과 분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보기에 좋고 들리게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하고 있죠? 나눔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 건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맞고 저 사람들에게는 좀 덜 맞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 복음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8절부터 26절까지는요,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바꿨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절에는요, 복음이라고 설명했던 그 단어를 18절에 가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요. 23절에 가면요,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그것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에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됐던 이 복음,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게 보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보이기에 안 미련해 보이는 걸 찾아서 쫓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분쟁과 분열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복음은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거북스러워 보이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 옳은 것, 더 괜찮은 것, 그리고 더 설득력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27절, 28절에 등장하죠.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이전에 미련하고 약했다고 말합니다. 28절에는요, 천하고 멸시받고 비천한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 멸시받지 않고 존중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자신의 눈에 괜찮은 사람을 쫓아가서 모여서 분쟁하고 싸우고 있으니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용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주님만 자랑해야지. 아, 그래, 교회 안에서는 다투지 말고 하나 돼야지. 열심히 주님만 자랑하고 열심히 하나 돼야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적용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 돼야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지요. 주님만 자랑해야지 한다고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복음의 영광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내 부끄러움, 내 자격 없음, 내 천함,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두 절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겐 반드시 소망이 일어납니다. 다 무너져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개인의 삶도 죄로 인해서 도저히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떠한 낭망과 절망도 하나님 세상의 지탄과 하나님 조롱과 손가락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조국 땅의 교회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의 복음 앞에 서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연합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소서. 우리를 절망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눈, 하나님 참소와 하나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시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떨쳐버리고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꿔가시는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기도 가운데 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끝까지 복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느 어느 교회, 어느 어느 목사님 밑에서 나는 어떤 어떤 훈련을 받았고, 나는 어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하는 직업과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고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에서는 배제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하나님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 하나님 꺼리는 일이 되어지는 그 일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라면 오늘도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복음의 진리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참으라 하시면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 아무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 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라 하시면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하나님 복음이 이끄는 곳까지만 달려가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방법들이 유능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붙잡고 복음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도,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가족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기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인정하여 주소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30절 3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개인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서 우리의 미련함, 약함, 천함, 부족함이 발견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먼저 주의 영광 앞에 나가서, 복음의 영광 앞에 나가서 우리의 아무런 가치 없음이 발견되지고 주님의 영광이 누려지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그 은혜를 주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다시금 복음 앞에 나아가 보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나는 비천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자격이 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저를 불러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저에게 복음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안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다를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비춰주소서. 주의 말씀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오로지 붙잡을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일이 하나님 일어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옳은 진 옳은 판단과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옵소서.